너의 교육용 컴퓨터인데 일단 전기를 한번 켜봐봐. 나타나는 증상을 네가 한번. 이 컴퓨터는 조금 전에 수리가 들어온 건데 수리 겸 너의 교육용 컴퓨터야. 네. 일단 증상은 전기를 눌러도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야. 그거 외에 하나 숨어 있는 고장이 있다. 그 증상도 찾아내고. 하드디스크 있습니다. 그렇지. 하드에서 소리가 나지. 네. 그치? 이 정도 소리면 하드에 헤드가 나간 거야. 그 플레이트, 뭐 이런 식으로 헤드,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, 네. 그런데 하드가 고장이 아닐 수도 있어.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, 어떻게 수리를 할 거고, 이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까지 네가 다 알아서 해봐. 내가 만약에 가게가 없을 때, 가게 없을 때, 그리고 손님들이 막 여러 대가 들어오는데 모든 컴퓨터의 증상을 내가 다 수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, 이제? 네. 너도 이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데에서 고장 증상의 원인을 찾아주고 해결하는 거를 쉬운 것부터 해 나가야 될 거야. 애기를 혼자 키우고 계시다. 화면 안 떠? 한번더 넣어봐. 램 슬롯은 아직 안 바꿔봤지, 그지? 네. 램도 바꿔보고 네.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? 네. 그러면은 드러내봐야지. 보드를 드러내서 CPU 보드 파워 바꿔봤나? 파워를 우리 걸로 바꿔서 한번 뜯어봐봐. 전력이 부족해서 화면이 안 떠. 수은전지도 빼봤나? 수은전지 지금 빼놓을 거니까 파워를 한 10분 있다가 바꿔서 한번 켜봐. 그러면은 내가 일단 전화를 해볼게. 네. 일단 이 상태에서 대기하고. 지금 이제 파워 고장난 컴퓨터는 전화가 안 돼. 작업대가 모자라니까 조금 내려놓고.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화면도 안 뜨고, 하드디스크가 고장은 아닌 것 같고요. 하드디스크에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이게 헤드가 돌았다 멈췄다 돌았다 멈췄다 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일단 순서를 바꿀게. 네. 요거는 지금 할아버지 건데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, 그지? 그래서 일단 그럼 수도하고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할 거다. 파워 350와트짜리로 바꾸고. 네. 나는 조립에 집중할 거니까 하나씩 빨리 먼저 끝내자고, 간단한 것들부터. 요 적출해낸 파워는 적출이라는 말 쓰지, 빼냄이 씨. 뭐, 장기 인신매매 하는데요? 적출은. 잘 되지? 예. 순서로 하면 다 답이 나오니까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네가 컴퓨터를 수리를 하게 되더라도 딱 순서대로만 해. 네. 항상 순서대로 할때 하드선은 뽑아놓고 네. 실수로 날리거나 하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충격을 줬다 뺐다 하면 안 되니까 그만 빼고 아까 내가 했던 순서대로 하면 결국은 답은 나온다. 네. 알았지?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. 이건 천천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